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어렵지 않은 연어입니다. Have eyes in the back of one's head. 머리 뒤에 빈틈이 없는 거죠. 마치 머리 뒤에 눈이 있는 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빈틈이 없죠. 머리 뒤에 눈이 있는데 앞에만 있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머리 뒤에도 있어요. 자, 글을 읽어보죠. Then I managed to get the bottle to my home, my room이죠. 내 방으로 술병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usually at that point, 보통은 그런 시대는 I am home free. 저는 제 방에서 아주 편한 때였죠. But this time, 이번에는 I was going to take it out again. 다시 가지고 나가서 했어요. Director was on duty. 원장이 근무 중이었고 she has eye in the back of the head죠. 머리 뒤쪽에라도 눈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도 눈이 있는 것 같다. I can tell you, 정말이죠. 검사님. It's not easy for Director Alice. 앨리스 원장을 속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So I thought that the window was the best route on the, 이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창문이 최고의 루트라고 생각했죠. It was my 100th birthday day. 그날은 제 100세 생일이었죠. Who wants to have 자기 생일날 드링크, 생일술을 confiscated then. 그때 압수당하기를 바랄 리가 있겠어요. 바라지 않는 뜻이죠. 수사의문이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 100이죠. 굉장히 쉬웠죠, 이번에는. 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뭐 쭉 답이 돼 있고요. I'm telling you, 정말이지, 참으로, 이런 뜻이고 confiscate, 칸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피스쿠스가 괴라는 뜻이에요. 함께 괴에 놓는 거,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괴에다 확확 집어넣는 거예요. 압수하는 거죠. His passport confiscated by police, 경찰에게 해서 압수당해서, 몰수당해서 투입한, 그가 해외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has을 들어가서 have eyes in 대신에 at 대신에 at을 쓰기도 해요. Back of one's head, 아주 빈틈이 없던자, 뭐든지 깨뜨려보다, 안 봐도 다 한다, 눈이 뒤에 달린 듯, 그런 뜻이에요. 뭐 쭉 나오는데, my mom always seemed to know, 아신다. When we done something, we shouldn't have,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했을 때 꽈가로시. 엄마는 눈이 두 개인 거야. 눈이 뒤에도 달렸어, 이런 거죠. 뭐 표현도 됐죠. 뭐 더 할 게 없죠.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